경기 펼칠 선수는 김민선 선수가 되겠습니다. 세원고등학교 소속인데요. 김민선 선수 역시 요즘에 상당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고교 3인방 네. 우리 조혜미, 김승현, 김민선 그렇죠. 예, 이 선수들의 그 치열한 각축전을 보는 네. 재미가 아주 솔솔하죠. 예, 김민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보면은 갸냘퍼 보이는데 또 올라가는 등반의 스타일을 보면은 또 굉장히 네. 이 세 선수들 중에 네. 체구는 가장 작지만 그렇죠. 가장 파워풀한 등반을 하는 선수예요. 네, 대단한 기량의 김민선 선수 예, 경기 시작했습니다. 네, 7분이 주어지는 네, 난이도 경기 거의 시작점부터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저 구간을 또 빠르게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예, 얼마만큼 빠르게 안정적으로 마지막 그 루프 직전 레스트 포인트 구간에 네. 도달을 하느냐가 예, 그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되겠죠. 네. 네, 지금 보면은 육안으로도 좀 식별이 불가능하게 홀드들이 중간중간 작은 홀드들도 있거든요. 네네. 네, 저렇게 되면은 발로 이제 디딜 때 굉장히 또 집중력을 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선수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. 네. 예, 저 발홀드를 갖다 딛는 순간에. 예, 혹시라도 이제 저 발홀드에서 뭐 발을 갖다 이제 교차하는 그런 스위치 동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. 네. 예, 그런 동작을 갖다 할 때는 이런 그 스위치 타이밍에 네. 그 한쪽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어요. 간혹 가다가. 아, 예, 네. 그럴 때는 이제 중심선에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오죠. 그렇죠. 지금 이제 초록색 버블 구간 옆쪽에 네, 이제 깐테 네, 부분으로 예, 진입을 할 텐데요. 네, 근데 지금 앞서 경기를 펼쳤던 뭐 남은경 선수나 아니면 이제 네. 김승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칸테 구간에서 좀 그 양호한 예 그런 핀치 홀드로다가 바로 진입을 했었는데 네. 아, 김민선 선수에게 조금 멀지 않나 싶. 아, 네, 김민선 네. 선수 예 역시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좋네요. 네, 다강합니다. 네, 네 오른쪽 발 예 히룩으로 네, 네 안정감 클립. 있게 예 클립하고요. 네, 좋습니다. 네, 김민선 선수 역시 파워풀해요. 네, 한 발 한 발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인데요. 네, 김민선 선수 예 지금까지는 클립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요. 네. 아, 근데 여기서 조금 클립 포인트를 멀게 잡네요. 네, 좀 멀었는데요. 예, 네. 차라리 그 노란색 볼륨으로 예 더 올라서서 네. 예 올라서서 왼쪽 킥 드로우가 굉장히 그 런너가 긴 킥 드로우거든요. 그쵸. 예, 런너를 잡아 당겨가지고 몸 쪽에서 클립을 했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클립을 했을 것 같은데. 그쵸. 아무래도 루프가 주는 중압감이 좀 큰 것 같은데요, 김민선 선수한테 그렇죠. 주는 중압감이. 네, 앞에 보이는 또 구조물들이 굉장히 또 커다랗게 많이 솟아있기 때문에. 그렇죠. 예, 네. 지금 어차피 지금 저 구간이 레스트 포인트 구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 자리에 빠르게 도달을 해서 예, 클립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나요?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지금 오른쪽 발로 히룩을 통해서 아 지금 네. 저렇게 크로스 동작으로 클립을 하면은 데미지가 아무래도 좀 있을 예, 것 같네요. 그 손목 쪽에 데미지가 많이 오게 돼요 선수에게는 네. 예. 지금 그러다 보면 손목이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되면은 그만큼 네. 이 전완근의 펌핑이 가속이 되거든요. 그렇죠. 아 지금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네, 불안불안합니다. 조금, 예, 조금 아쉬운데요 네. 김민선 선수 네 역시나. 역시 급했네요. 네, 네 루프 구간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고 네 추락하고 맙니다. 네 김민선 선수 지금 예 오른손 개수통으로다가 예 네. 진입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렇죠. 너무 강하게 밀다 보니까 오히려 뒷손 왼손이 터졌어요. 네. 네 이렇게 되면은 김민선 선수의 기록은 27 플러스가 되겠습니다.